여기에는 마그레브 모터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분당 7만 6천의 진동이 가능하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군더더기 없는 모습을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전동 칫솔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갑자기 무슨 전동 칫솔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 가성비가 좋아서 아 이런 건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시켜 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같이 볼 제품은 오클린에서 나온 플로우 S라는 모델이고요. 일단 가격 먼저 듣고 나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 이 전동 칫솔의 가격이 무려 29,000원대입니다. 공신몰에서 파는 칫솔 살균기와 같이 구매를 하더라도 5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아, 이 정도면 진짜 가격은 인정이죠. 사실 요새 저희가 가성비가 되게 좋은 제품들을 커뮤니티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좀 저렴하면서 좋은 제품들을 이제 선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 괜찮은 제품을 구매했다, 잘 구매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또 소개시켜드리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찾아보다가 오클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착하더라고요. 전동 칫솔인데 뭔가 좀 이게 성능이 별로인가 싶어가지고 한번 써보고 진행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래서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또 너무 좋은 게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고요.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당첨 확률이 좀 더 올라가니까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 오클린 플로우 S 같은 경우는 정말 기본에 충실한 필수적인 것만 딱딱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전동 칫솔에 이제 입문하시려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아주 딱 맞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박스부터 열어보면은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요. 본체, 그리고 충전 케이블, 그리고 칫솔 헤드가 있는데 이게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반 칫솔도 그렇고 이런 전동 칫솔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이 헤드를 교체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본 구성품에 여분이 들어가 있어서 교체 시기에 맞춰서 바꿔 쓰기 좋고요. 가족이랑 사용한다면 가족끼리 칫솔모를 정해서 함께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디자인을 보면은 이렇게 화이트와 그레이 컬러로 약간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보면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다섯 가지 모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모드별로 화이트, 그레이, 화이트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오늘 화이트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 말고도 블루 컬러도 있다고 해요. 블루는 제가 직접 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화이트 컬러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군더더기 없는 모습을 하고 있죠. 디자인도 괜찮고 마감도 좀 깔끔한 느낌? 아, 그리고 이런 전동 칫솔 같은 경우는 샤워를 하면서 써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IPX7 등급의 방수를 지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물로 헹구거나 뭐 샤워를 할 때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방수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음파 칫솔이라고 해서 진동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에는 마그레브 모터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분당 7만 6천회의 진동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 이걸 이렇게 켜봤을 때 진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진동이 되고 있는 건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이와 비슷한 제품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보통은 2만 5천회에서 3만회 정도의 진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제품들과 비교해보면은 2배 정도 진동이 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세정력이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일반 칫솔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사실 일반 칫솔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좀 꼼꼼하게 닦는다고 해도 보통은 치아 겉면에 플라그만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음파 전동 칫솔 같은 경우는 진동으로 생기는 물줄기가 치아 사이사이의 플라그까지 함께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한마디로 훨씬 더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죠. 저도 실제로 이 제품을 요즘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칫솔 헤드 사이즈도 작은 편이라서 안쪽까지 닦기에도 너무 좋았고요. 이걸로 닦고 나면 확실히 일반 칫솔보다는 좀 더 상쾌하고 개운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양치질을 굉장히 세게 하시는 분들 있죠. 깨끗이 닦겠다고 너무 힘을 주게 되면은 오히려 잇몸이 상하게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적당한 힘만 주면 돼요. 이게 구조 자체가 힘으로 닦는 게 아니라 음파 진동으로 닦는 거라서 잇몸의 자극도 확실히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모드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선택할 수 있고요. 상단부터 보면은 모닝 모드, 나이트 모드, 표준
기준 세척 모드, 미백 모드, 젠틀 모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저는 보통 표준 세척 모드를 사용했고요. 조금 더 꼼꼼하게 닦고 싶을 때는 나이트 모드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가격대 제품들을 보면은 아무리 잘 갖춰져 봤자 3단계 정도밖에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도 착한데 이렇게 세부적인 기능까지 제공하는 건 상당히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인데요. 배터리가 무려 6개월을 갑니다. 180일이요. 충전을 안 해도 그 정도까지 길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이 제품을 롱텀으로 엄청 오래 써본 건 아니라서 이게 정말 6개월까지 갈지는 아직은 뭐 확인을 못했지만 한 2주 정도 사용해본 결과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충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작동이 굉장히 잘 됩니다. 사실 이런 제품은 사용하고 나서 충전을 바로바로 해주는 뭐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 자체가 굉장히 오래 가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충전에 대한 뭐 그런 해방감? 그런 게 굉장히 편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사용시간이 길다 보니까 여행용이나 출장용으로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짐을 쌀 때 이거 하나만 딱 들고 가면 돼요. 뭐 충전기 따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충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품 하단을 보면은 이렇게 C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스마트폰 충전기로 충전을 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편했던 건 바로 타이머 기능인데요. 이게 양치를 시작하게 되면은 2분 타이머가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치과 전문의가 권장하는 양치 시간이 2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2분 타이머가 있는 건데 양치를 시작하고 나서 30초마다 위치를 변경하라고 또 알려줍니다. 그리고 2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져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진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양치를 하다 보면은 너무 길게 닦거나 또 너무 금방 끝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타이머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유용했습니다. 사실 뭐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의 아쉬움은 살짝 있더라고요. 우선 원래 제가 옛날에 사용했던 제품은 이 전면부에 아주 작은 화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없으니까 약간 아쉽더라고요. 물론 이 가격대에서 그걸 더 바라는 게 약간 좀 미친놈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터치스크린까지는 아니어도 배터리 잔량 같은 걸 표시해주는 작은 화면? 그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휴대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아쉽게도 전혀 케이스 옵션이 아직 없어요. 제가 또 문의를 해보니까 6월 초에 케이스가 포함된 패키지가 따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출장용이나 여행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그때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전동 칫솔 오클린의 플로우 S를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전동 칫솔 같은 경우는 이게 입문하려고 보면은 생각보다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 괜찮은 칫솔들은 10만원, 20만원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살짝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그걸 좀 허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가격도 착하면서 성능까지 괜찮으니까 입문용으로는 딱인 그런 전동 칫솔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무상 보증도 2년까지 해준다고 해요. 그냥 부담 없이 선택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